영양 만점인 연어과에 속하는 민물고기 송어를 활용한 유럽 가정식 생선 요리 레시피를 준비했습니다. 이 영상은 레시피를 집중적으로 소개하는 영상이기 때문에 송어가 우리 몸에서 어떤 성분으로 이로운 작용을 어떻게 하는지 자세하게 쇼츠 영상으로 제작해놨으니 송어의 효능에 대해 추가적으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영상의 더보기란을 클릭하셔서 확인해보세요. 송어에 넣을 로즈마리가 없어서 라벤더로 대신했습니다. 송어는 민물고기라서 향신료는 필수로 사용해야 풍미가 좋아집니다. 맛술은 비린내도 제거해주고 생선살을 단단하게 잡아주기 때문에 필요한 재료입니다. 맛술을 손질된 송어에 뿌려주고 재워줍니다. 맛술이 송어 안까지 잘 스며들도록 요리조리 돌려주세요. 재워지는 동안 재료 손질을 해줍니다. 감자와 토마토, 양파까지는 필수 재료이지만 나머지 재료들은 꼭 넣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냄비 바닥에 깔아줄 감자를 얇게 잘라주세요. 샐러리도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주시고요. 양파도 깍둑썰기로 이렇게 잘라주세요. 방울토마토는 윗부분을 십자 모양으로 칼선을 만들어주세요. 노란 파프리카와 빨간 파프리카 반 개를 잘라줍니다. 파프리카 안에 하얀 부분은 깨끗하게 제거해주세요. 이제 재료 준비는 다 끝났습니다. 간단하죠? 생선만 맛술에 재워주고 재워지는 동안 야채 손질해주면 끝입니다. 이제 종이 호일을 5분 사용이 가능한 냄비에 잘 펴서 넣어주세요. 오븐용 냄비가 없으신 분들은 종이 호일에 준비된 재료를 오일, 감자, 야채, 생선 순으로 넣고 사탕을 싸듯이 양쪽을 돌려 잘 밀봉해주시고 오븐용 접시에 올려 오븐으로 익혀주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그림으로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종이 호일에 올리브 오일이나 아보카도 오일을 둘러주시고 그 위에 감자, 감자 위에 각종 야채, 야채 위에 송어와 버터 두 조각을 넣어 종이 호일 두세 장을 사용해 사탕을 싸듯이 공기가 차단되도록 잘 밀봉해 주세요. 잘 밀봉된 송어를 오븐용 접시에 놓고 오븐으로 요리해 주시면 됩니다. 오븐 전용 냄비와 뚜껑이 있으신 분들은 앞으로 나오는 영상대로 하시면 됩니다. 올리브 오일을 두르고 감자를 깔아줍니다. 썰어놓은 샐러리도 올려주시고 양파와 토마토도 잘 배치해주세요. 중간에 소금을 넉넉하게 뿌려줍니다. 소금을 너무 조금 넣으면 많이 싱거워지니 생각보다 많이 뿌려주셔야 소금간이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파프리카를 냄비 사이드에 놓아줍니다. 레몬을 도마에 굴려 레몬 껍데기 위로 레몬 오일과 즙이 표면에 올라오도록 한 후 레몬을 잘라줍니다. 레몬 안에 씨가 박혀있는 경우 제거해주시고 송어가 오븐 안에서 익어갈 때 레몬즙이 잘 나오도록 반을 잘라주세요. 재워둔 생선에 사용한 맛술은 버려주시고 송어 한 마리당 3개의 레몬을 송어 배에 넣어주세요. 로즈마리 또는 라벤더를 생선 머리 쪽에 구겨 넣어줍니다.
야채 위에 송어를 올려줍니다. 마지막으로 송어에 소금을 충분히 뿌려주세요. 송어 겉면에도 뿌려주시고 안쪽에도 뿌려주세요. 5분 안에 넣고 165도의 온도를 맞춰 생선 한 마리 기준 1시간 동안 익혀줍니다. 저는 생선이 두 마리라 1시간 20분 정도 익혀줬어요. 생선 크기에 따라 필요한 시간이 다를 수 있으니 1시간 후 생선 상태를 확인해 보시고 추가로 더 익히시면 됩니다. 시간이 다 되어 꺼냈는데요. 야채와 생선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맛있는 냄새가 부엌을 가득 채웠어요. 먹음직스럽게 익은 송어를 예쁜 그릇에 담아줍니다. 익은 야채들은 송어 주변에 예쁘게 놔주세요. 이 송어 요리는 재료 본연의 맛을 잘 느낄 수 있고 먹고 나서도 속이 편안한 요리입니다. 송어 살 위에 짜서 먹을 레몬 두 조각을 마지막으로 놓아주세요. 드디어 완성입니다. 이런 생선 요리에는 샤르도네 와인이 정말 잘 어울립니다. 이 와인은 향긋한 과일 향이 나고 산도가 적절하게 있어 식욕을 돋구고 생선 특유의 비린맛을 감소시켜 풍미를 더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어요. 오븐으로 요리된 송어는 껍데기가 쉽게 분리되고 안에 생선살은 보들보들합니다. 속살은 레몬향과 라벤더 향이 은은하게 배어있어 비린맛 하나 없이 담백하고 향긋했어요. 한식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는 유럽 가정식 생선 요리 어떠셨나요? 재료 손질하고 오븐에 넣기까지 약 30분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물론 오븐에 넣고 1시간 넘게 기다려야 하지만 가스레인지 앞에 서서 지켜볼 필요 없이 오븐이 일을 다 해주니 일단 오븐에 넣고 나면 너무나 편합니다. 한식을 자주 먹다가 유럽식으로 오븐을 활용한 생선 요리를 해봤는데요. 가끔 이렇게 자연 재료를 가득 넣고 단백질 보충도 할 수 있는 생선 요리에 와인 한 잔 하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에어프라이기를 활용해 생선을 구워 먹어도 정말 맛있는데요. 다음에는 에어프라이기로 더 간단하게 와인과 함께 먹을 수 있는 생선 요리 선보일게요. 레시피가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건강해지세요.